검사 나오고 변호사 나온다는 부인이 응? 뭐 뭐야 5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 주고 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비상장 주식의 액면만 공개하도록 한 제도는 사실상 또 법 취지에 반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오폴리스 307호에서 거주하시죠. 그렇죠. 수십억에 어떤 수익률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투기성 거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 제출하기 전에 출마하셨잖아요. 왜 그러신 아니, 거죠? 안 한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는 아내가 3년 동안 4억 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한 거래여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오히려 수억 원을 손해봤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대지로 용도 변경된 땅을 여전히 논으로 신고해서 적어도 3억 7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 2007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08년 초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인 2008년 11월 김 후보의 아내 이현묘 씨는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일대 임야 4필지 300여 평을 1억 5,500만 원에 사들입니다. 새만금 개발한다 해가지고 여기 그 개발 호재로 샀다고 봐야죠. 여기다가 산 위에 뭐 이런 전원마을 같은 거 진다 이렇게 했겠죠. 이 씨는 불과 두 달 뒤인 2009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임야 두 필지 360여 평을 1억 6,600만 원에 매입합니다. 5년 전쯤에 이 동네 혹시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예예. 아파트 또 3년 가까이 지난 2011년 12월엔 용인시 처인구에 또 다른 임야 300여 평을 7,100만 원에 추가 매입합니다. 특별한 연고도 없는 군산과 용인에 3년 동안 1,000평 가까운 땅을 사들인 겁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후보 아내가 매입한 4억 원가량의 땅이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였던 겁니다. 군산 땅을 판 곳은 신흥 RNC, 용인 땅을 판 곳은 신흥 IND와 신흥 DNC라는 법인이었는데 세 곳 모두 법인 감사가 동일인이고 두 곳은 대표이사가 겹칩니다. 사실상 모두 같은 법인으로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통업자. 그냥 어떻게 정부 알아서 그냥 땅 싸게 사가지고 두 배, 세 배 그냥 이 칼질해서 팔아먹는 소액 투자자들한테 팔아먹는 유통업자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 업체는 군산 땅의 경우 2008년 4월에 20개 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잘게 쪼개 불과 몇 달 만에 김 후보 아내를 비롯한 수십 명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런 업체로 유입되는 돈 역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전에 한창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부동산 경기 막 살 때는요. 어떤 손님도 있었냐면 그냥 1년 이내에 한 두 배, 세 배 튀길 수 있는 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김 후보의 아내는 이 부동산 업체 전무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해와 선의로 여유 자금을 맡겼을 뿐
기획부동산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고 그때 제가 변호사 개업해서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그래 도와주는 셈 채우고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게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김재식 후보는 아내가 땅을 4억 원가량이나 사들였다는 사실을 금번 재보선에 출마하면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등록해. 검사할 때, 그렇죠. 때. 2008년 이후로는 그 등록 많이 없지. 그건 이제 결혼할 때 등록이. 이번에 공천 신청하면서 들어가면서 알게 된 거지. 이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해당 임야의 가치가 폭락해 2억 5천만 원을 손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만 나도 검사하고 변호사를 한다는 부인이 5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 주고 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조롱거리지 피해자고 무슨 투기는 거. 김 후보 아내가 땅을 사들이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획부동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 업자들을 대거 구속한 경우도 자주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김재식 후보의 부인은 기획부동산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김 후보는 이제야 검찰 간부 출신다운 판단을 내놨습니다. 친구를 믿고 산 거예요. 그게 뭐 도와달라는 게 자기가 지금 다급했구만 이렇게 돌려막기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끌어들여서 사기를 친 것 같다 내 보니까 뻔하네. 우리 저 검사 출신이 금방 감이 오잖아. 부동산과 관련해 뒤늦게야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논 두 필지 천여 평을 동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논이라던 땅 위에는 중형 마트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지어 4억 6천여만 원에 팔기까지 하고도 여전히 논으로 되어 있다고 신고한 겁니다. 선관위 신고 액수는 논 두 필지에 9억 7천여만 원이지만 대지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만 해도 13억 4천여만 원, 적어도 3억 7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겁니다. 김 후보는 공천 확정 바로 다음 날 선관위에 급하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2년 전 총선 출마 때의 재산 자료를 그냥 넘기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제가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거는 제 불찰이고요. 그래서 바로 되는 대로 선관위에 수정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재기가 접수되면 우선 그 당사자에게 이제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소명 자료가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뭐 허위 여부가 이제 뭐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지난주 뉴스타파가 권은희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 후보 남편이 보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처음에는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법 규정대로 신고한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인이 수십억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권 후보 측은 부채를 감안하면 액면가로 신고한 비상장 주식 가격과 비슷하다면서 뉴스타파에 오히려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권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뉴스타파가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타파는 어떻게 왜 이 보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김경래 기자가 보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배우자 남모 씨가 두 개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언뜻 보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 에듀라는 회사와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는 KEBN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를 합쳐 액면가로 1억 4천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벤처회사 투자 정도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일까?
이 법인들은 기업 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기업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회사 주소와 목적, 자본금 총액, 이사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목적이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권 후보의 배우자 남 씨로 돼 있고 특히 KBN 파트너스는 이사가 남 씨 혼자입니다. 그러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두 회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권 후보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법인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취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는 해당 사무실을 지난 17일 이미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상가는 5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거주용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택 전세나 월세를 위한 보증금도 없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상가 5채의 등기를 열람했습니다. 건물 이름만 나오고 호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상가 전체의 등기 수백 통을 모두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가 등기부 등본에서 권 후보 배우자 남 씨의 이름이 아닌 남 씨 소유의 회사 이름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남 씨 소유의 비상장 회사 두 곳의 정체가 일부 드러난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들이며 적어도 상가 9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취지는 후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권 후보의 경우처럼 법인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사실상 배우자 1인이 지배하는 기업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보유 주식 지분의 액면만 기재하는 경우 유권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 공개 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 문제는 사실 재산 공개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지난 1993년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재문 의원이 수백억대 땅을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주식 액면가로 줄여 신고했다가 당 차원의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석현 전 주미대사,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비상장 법인의 보유 주식을 액면으로 신고했다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으나 여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보다도 굉장히 큰 시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액면가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실체적 재산을 공개한다는 그런 취지에 볼 때 이 비상장 주식의 액면만 공개하도록 한 제도는 사실상 그 법 취지에 반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재산의 규모, 유형, 형성 과정 등을 투명하게 알려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된 권은희 후보의 재산 내역만 봐서는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권 후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상가 빌딩의 등기부를 무작위로 열람하면서 법인 역시 같은 빌딩에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취재를 한 김경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경래 기자, 네. 이 권은희 후보는 법 규정대로 신고했을 뿐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수도 없고 비상장 법인이니까 규정대로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이 권 후보 측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 아니냐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지나친 문제제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뉴스타파 보도 안에서도요.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권 후보 배우자 남 씨가 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만약 남 씨가 사실상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실제 취재 과정에서 그런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이 부분은 홍여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40층짜리 빌딩 오피스텔 두 곳을 사들입니다. 이 업체는 남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실상 1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남 씨와 권은희 후보는 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이 오피스텔에서 최근까지 거주했습니다. 위오폴리스 307호에서 거주하시죠. 그렇죠. 근데 307호에는 이를테면 법인 등본이 뭘로 돼 있어요? 확인 가능한데요. 그렇죠. 확인 가능하죠. 네. 일단 3층의 또 다른 오피스텔 역시 남 씨의 법인 소유로 돼 있지만 남 씨의 개인 주소지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채 앞에 시세는 6억 원을 호가합니다. 33평 있긴 있네. 아, 예, 그거. 권 후보 부부가 사실상 거주한 곳이지만 법인 명의로 해놓은 덕에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니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권은희 후보 부부가 법인과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등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등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 그러니까 저희 취재 응하지 않는다니까. 형식적으로는 엄연히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명의만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 재산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살았던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고 남 씨가 법인 대표로서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법인의 대표이고 그에 따른 사무공간이 거기고요. 그게 오피스텔 형태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가 같이 가능한 거죠. 따로 임대차 계약은 안 맺어요. 권 후보 측은 이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상 200여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부실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권 후보 부부는 적잖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짜로 이용한 셈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네, 이 권 후보 측의 말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표가 업무를 함과 동시에 거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네.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이 법인 소유의 재산이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배우자 남 씨가 40%를 소유한 법인 스마트에듀 네. 그리고 100%를 소유한 KEBN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사무실도 없고요. 직원도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법인들은 형식만 법인일 뿐이지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권 후보 배우자 남 씨의 개인 부동산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표이사 부부가 거주를 하고요. 법인과는 전세 계약도 맺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인의 자산을 개인 사유물처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회사가 집을 임대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집에 대표가 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김경래 기자. 네. 이 또 권 후보 측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우자 남 씨가 지배하는 법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그 가치가 신고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와 비슷하다. 따라서 축소된 것이 아닌데 뉴스타파가 마치 수십억 대 부동산을 4천만 원 정도로 신고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많은 상가를 취득을 하면서 대출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 후보 배우자 회사의 정확한 자산 규모, 그리고 부채 규모,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권 후보 측에 남 씨 법인의 재무제표를 요청을 했지만 현재 거절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배우자 남 씨의 법인은 권 후보 측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가 채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박중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2010년 6월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 남모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업체를 설립합니다. 남 씨는 40% 지분을 갖고 법인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 회사는 설립 9개월 만에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섭니다. 2011년 3월, 스마트 에듀는 청주시 법조타운의 7층 빌딩 상가를 담보로 한 부실 채권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화 자산회사를 거쳐 인수합니다. 권은희 후보 측은 언론에 공개한 뉴스타파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서에서 스마트 에듀 설립 당시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스마트 에듀는 7개가 아니라 16개 상가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가 개수를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해 발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반박하시라고요. 하실 때 잘못된 게 있다면 저하고 이게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개로 이렇게 설정돼 있다고 하셨는지 이유가 뭐 딱히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스마트 에듀가 지불한 16개 상가의 채권 인수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듀가 채권을 확보한 이 16개 상가는 넉 달 뒤 경매로 매각됩니다. 당시 최종 경락 대금은 27억 2,100만 원입니다. 스마트 에듀는 이 가운데 4개, 대표 남 씨가 3개, 스마트 에듀 이사 김모 씨가 1개, 그리고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업체 KEBN 파트너스 이사였던 박모 씨가 1개를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스마트 에듀는 이 빌딩의 상가 2개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보유 상가를 7개로 늘렸습니다.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질권 대출로 부동산에 설정된 부실 채권 등을 인수해 자산을 늘려나가거나 채권 재양도 등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거래라면 그에 따르는 고위험, 작은 적자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십억의 어떤 수익률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투기성 거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만 보면 스마트 에듀가 해왔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 액면가 4천만 원만 기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권 후보 측은 스마트 에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7개의 시세는 20억에서 25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6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남아있어 실제 자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스마트 에듀의 재무제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권 후보 측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네, 이 권 후보 측에서는 7개 상가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16개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 처음 부실 채권을 얼마에 인수했고 그 뒤에 어떤 규모의 거래를 했는지는 이 재무제표나 세금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타파가 이번에 찾아내지 않았다면은 권 후보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방금 보신 상가 부실 채권의 취득과 양도 그리고 낙찰 과정에서 이 법인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세금은 또 제대로 냈는지 이런 것들은 권 후보 측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라도 회사 규모나 경영 내용이 알려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모르지만 1인 지배 규모에다가 또 경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이번 권 후보 배우자의 법인처럼 실체적 재산이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0년 국회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이해관계자가 2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 재산을
함께 신고하도록 그 법을 규정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바도 있습니다. 네, 김경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경우 재산 신고를 기존 법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행 법 규정은 후보자의 신고 재산과 실제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 허점이 있고 이번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보수 언론들은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주로 권은희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이미 드러난 문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730 재보선에서 권은희 후보 관련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냐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점은 유권자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유진룡 장관이 후임이 올 때까지 공백을 메우나 했는데 박 대통령은 유 장관을 바로 면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유 장관 바로 밑에 조현재 1차관은 또 국립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문화체육부는 2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지휘부 공백을 맡고 있는데요. 조현재 차관은 사표를 내기 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현직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총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처의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데도 총장 출마하겠다면서 공직을 벌이는 차관이나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도 이를 결재한 대통령이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공직사회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음주운전과 위증 논란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쏟아진 바로 그날. 조현재 문화부 1차관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에 응모했습니다. 그는 응모 당시 현직 차관 신분이었습니다. 조 전 차관의 사표는 이튿날 제출됐고 15일 우원 면직됐습니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기 전인 지난 14일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체대에 있었습니다. 사표 제출하기 전에 출마하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죠? 말씀 안 한다니까요. 사표가 수리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장관도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처신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 전 차관이 국립대인 한체대 총장 선거에 응모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국립대학이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관이 총장에 응모한 데다 현직인 유진룡 장관마저 면직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장관도 제1차관도 모두 공석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폐화 관행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차관이 보인 행보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김은건 전 교육부 차관은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목포 해양대 총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응모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엄정하게 치러야 할 한체대 총장 선거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체대는 총장 후보 2명을 선정했으나 2순위 후보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자 3순위자를 1순위자와 함께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명의 후보자 모두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 중 한 명은 부적격 사유를 밝히라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선거가 강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적합 판정이 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답도 없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안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학교를 공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도 아니고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문으로 저희는 분명히 그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학교 입장에서 교육부로부터 재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상 네. 당연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되겠죠. 장관 청문회 도중 현직 차관의 신분으로 국립대 총장에 응모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 현 장관에 대한 면직 통보를 제거하기 직전 부처 지휘부 공백이 뻔히 보이는데도 총장으로 가겠다는 차관의 사표를 수리해준 박근혜 대통령. 과연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강력한 관피하척결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이 벌써 9일째입니다.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미 무너진 심신에 단식까지 해야 하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제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난동을 부렸고 며칠 전에는 엄마부대 봉사단이라는 보수단체가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돌려서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입니다. 유족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 세월호가 어떤 과정에서 침몰했고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도저히 밝힐 수 없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뉴스타파는 내일 세월호 침몰 이후 72시간 동안 과연 국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되짚어보는 특집 다큐멘터리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기록하는 4.16 제작단과 뉴스타파가 공동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박혜진 앵커의 진행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월호 사태가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국민을 비통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수백 명의 생명이 쓰러져간 4월 16일, 그날 이후 어느덧 100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